이번 에피소드는 리듀스를 이용한 퀴즈입니다. 지금 펑션에는 펑션이 하나 있어요. Balanced Friends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 펑션에다가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괄호가 들어있는 문자열이죠. 캐릭터 셋. 캐릭터 셋을 던졌을 때 이 경우에는 False, 그리고 이 경우에는 True. 이렇게 출력되도록 여기를 임플멘트를 하라는 것이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려있는 것은 하나하고 닫히는 것은 세 개. 암밸런스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든 뭐 저렇게 되든 상관없고, 이 경우에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딱 맞는 경우, 열린 것과 닫힌 것의 어떤 이것이 서로 딱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True가 돼야 됩니다. 이 경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죠? 이 경우에도 True가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여기 밸런스 파라미터, 파렌스시스, 괄호죠, 괄호의 숫자, 열린 것과 닫힌 것의 그 개수가 서로 균형을 이룰 경우에 들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임플멘트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받는 이 문자열 스트링을 하나하나의 어떤 스켈리터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런 어레이가 되겠죠. 어레이에서 첫 번째는 열린 괄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는 닫힌 괄호, 또 세 번째 엘리먼트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리듀스 메서드, 뭐예요? 헬프 메서드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을 일단 아규먼트 이름을 스트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트링에서 스트링 스프릿 나눠주는 겁니다. 캐릭터를 단위로 나눠주는 방식은 이걸 넣어주면 되죠. 그죠? 인형부 넣어주면은 그런 다음에 리듀스랍니다. 그 외에는 똑같죠. 펑션에서 이전의 값 그리고 이후에 하나씩 나눠진 것을 캐릭터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if입니다. if 캐릭터가 열린 괄호와 같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하나요? 이전의 값 ACC, 그죠? ACC를 리턴하는데 이것을 플러스 시켜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닫힌 가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열린 가로도 아니고 닫힌 가로도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어떤 글자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열린 괄호의 수와 닫힌 괄호의 수이니까 기타 문자는 다 무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아닌 경우,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닌 경우에는 리턴에서 ACC 이전의 것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듀스에서는 초기값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초기값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블럭에 이어서 뭔가를 하나 준단 말입니다. 값을 이전에는 우리가 어레이 빈 어레이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빈 어레이가 아니라 제로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초기값 previous number, 그죠? previous number가 ACC로 우리 이름 붙여놨죠, 그죠? 이 번호가 0이 되고 0을 이제 플러스 플러스 시키거나 플러스 1을 추가시키거나 혹은 1을 빼거나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리턴되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이것을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true냐 false냐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false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 0인 경우에는 true가 되게끔 하는 방식. 어떻게 하는 방식이죠? 그냥 이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이게 되면 느낌표를 붙이면 이다 아니다 not이죠. not. 리턴 이다 아니다가 되면 요 값들, 요 값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들이 true 혹은 false라고 하는 불린 값으로 변환되어서 리턴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0인 경우에는 true가 되고 not이 붙었으니까, 그 외의 경우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false가 됩니다. 그 반대로 만들고 싶으면 not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뒤집어지죠. 서로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는 false가 true가 되고,
균형이 맞는 경우에는 트루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한 가지 트릭입니다. 아주 자주 요긴하게 써먹는 트릭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 다른 또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 경우도 트루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폴스로 하는 경우 맞을까요? 뭐 어떤 경우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은 이 경우에도 트루로 값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경우 처음에 다친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폴스를 해주고 싶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럴 경우는 한 문장을 더 추가할 수가 있죠. if 문장을 넣어서 if ACC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경우 되는 거죠. 0보다 작다. 그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리턴해 주란 말이에요. 리턴 ACC. 어떤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 1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로 리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게 되죠.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가 이 경우를 트루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전 코드 레드로 유지하시고 유지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는 내가 폴스라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 문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